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여러분은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로 어디에 메모를 하는 편이신가요? 머릿속에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종이에 메모하는 분도 있고 구글 킵과 같은 메모 앱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기록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메모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리마커블2라는 제품입니다. 이 잉크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이북 리더기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 제품인 만큼 단점을 소개해드리는 영상 후반부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품 자체의 가격은 399달러로 관세와 환율까지 생각한다면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마콤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서 필기가 가능한 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 펜은 49달러, 뒷면에 지우개 기능이 있는 펜은 99달러로 악세사리의 경우 체감상 가격이 더 비싼 편입니다. 지우개 하나가 더 달렸다고 50달러나 더 비싸졌으니까요. 케이스까지 구매하시게 되면 가격은 더 놀랄만한데요. 파우치 형태의 케이스는 69달러, 북커버 형태의 케이스는 99달러, 가죽이면서 북커버인 케이스는 149달러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옵션을 맞추더라도 517달러, 제일 비싼 옵션은 581달러로 어마무시합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제품이 좋아야겠죠? 우선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10.3인치 잉크 디스플레이에 무게는 약 403.5g, 1.2GHz 듀얼코어 프로세서에 1GB 램, 8GB 저장 공간, 3000mAh의 내장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기존 이북 리더기와는 달리 안드로이드가 아닌 코덱스라는 리눅스 기반의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북 앱들을 설치할 수 없고 아예 사용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대신 PDF와 EPUB 파일 형식은 사용이 가능한데요. 스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유선으로 파일을 전송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PC 어디서나 클라우드를 통해 파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리마커블에서 작성한 메모도 이 클라우드를 통해 동기화해서 다른 기기에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화면이 10.3인치로 시원시원해서 전공 서적을 PDF로 스캔해서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에 비해 무게는 가벼운 편이고 두께도 굉장히 얇아서 가방에 수납하더라도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 좋았고요. 펜과 태블릿의 오른쪽 사이드에는 자석이 있어서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이렇게 부착이 가능합니다. 자력이 아주 강하지는 않아서 살짝만 건드려도 떨어지니 보관은 잘 하셔야 하고요.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아이콘을 이용해서 화면의 확대나 축소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확대한 상태에서는 왼쪽 상단에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위치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치를 이동할 때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에 인내심이 필요한데요. 프로세서의 성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와콤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콤펜과 커다란 이 잉크 디스플레이가 만나 필기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와콤펜이면 모두 호환이 가능하기에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S펜이나 라미펜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빛반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기존 LCD나 OLED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고 시야각에 따라 화질 저하도 크게 없는 편이어서 어느 방면에서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표면이 매끌매끌하다기보다는 마치 종이 질감 필름처럼 거칠거칠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필기할 때 사각사각 거리는 느낌으로 귀르가즘을 느끼게 해줍니다. 필기 반응 속도도 빨라서 쓰자마자 바로바로 입력이 되는 편입니다. 응답 속도가 확연하게 개선된 갤럭시 탭 S7의 S펜과 견주어도 크게 손색이 없었는데요. 한번 필기되는 화면과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ASMR 필기 기능은 메모장 뿐만 아니라 PDF나 EPUB 파일 형식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와콤펜이 내장된 기존의 이북 리더기들은 특정한 앱에서만 필기 기능이 이용 가능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느 페이지에서든 가리지 않고 필기가 가능한 점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메모장의 경우 다양한 서식이 있어서 일기를 쓰든지 스케줄러로 이용하든지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세로와 가로 방향 각각의 템플릿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펜의 종류도 꽤 다양한데요. 총 8종류의 펜이 있고 종류별로 각각 3가지 굵기와 블랙, 그레이, 화이트의 3가지 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는 일일이 화면을 긁어서 지우는 방식과 영역을 지정해서 지우는 방법도 있고 지우개가 달린 $99짜리 펜의 경우 뒷면을 이용해서 쉽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틈이 약간 벌어져 있고 눌릴 때마다 쑥 들어갔다가 튀어나온 형식이라 마치 진짜 지우개를 사용하는 듯한 촉감도 느낄 수 있었고요. 레이어를 활용해서 일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PC의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리마커블 웹앱을 설치해 주시면 인터넷 기사 등을 문자만 추출해서 바로 리마커블로 동기화를 시켜주는데요.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평소 관심 있는 기사나 글귀 등을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뉴 언어뿐만 아니라 한글로 된 EPUB 파일들은 깨져서 볼 수도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스캔한 PDF 파일의 경우 한글이 문제없이 보이기는 하지만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언어들은 대부분 영미권의 언어뿐이고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작사에서 따로 언어를 추가해주기 전까지는 한글이나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언어의 사용은 크나큰 장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한 내용을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도 한글은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언제쯤 지원이 될지도 불분명해서 PDF 파일이 아니라면 이북 리더기로서의 용도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리프레시 모드도 따로 변경할 수는 없고 대부분 클리어 모드로 작동하는 것 같아 PDF 파일을 확대해서 이동할 때는 조금 답답함이 유발된다는 점과 함께 프론트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이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화면이 크다 보니 무게를 가볍게 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기 위해 프론트 라이트를 제외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할 때마다 작은 조명이라도 켜줘야 한다는 점도 큰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처럼 유튜브 감상이나 게임 등등은 불가능해서 생각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한다면 필기하거나 독서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필기용 태블릿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기감도 좋고 반응 속도도 빨라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국내에 정책 수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지원되는 언어가 더 다양해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 리마커블 리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